KBS의 아들이에요. 어? 사실은 어쩌면은 경훈이보다 훨씬 더 먼저 아, 진짜? 히트작의 얼굴 다 내비쳤던 사람이 맞죠? 뭐지 뭐지?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? KBS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했었죠. 많은 뭐 일단 뭐 스펀지. 뭐 스펀지. 어? 스펀지. 실험. 실험맨으로 하는 거. 실험을 도와주신 분은 제이 심포니와 가수 장민호 씨. 이제 입을 아 벌리고 침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시끄러워요. 위기 탈출 넘버원. 위기 탈출 넘버원. 죽는 거. 노래를 너무 잘해서 사망. 네. 그래 맞아. 뭐에서 사망. 뭐 사망 많았는데. 죽는 걸로. 네. 어. 죽는 걸로 한 두 번 정도 출연한 것 같아요. 뭐 그리고 그다음에 장수 프로는 다 나왔네. 사랑과 전쟁. 사랑과 전쟁. 사랑과 전쟁에서 그 뭘 뭘로요? 그 장수원 씨 감독님 그때 그 감독님이 원래 예능 하셨던 분이잖아요. 맞아요. 그 감독님이 이제 그 가수들을 좀 몇 명 섭외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너무 간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나갔어요. 나갔는데 진짜 첫 씬이 모텔에서 풀어준 벨트를 채우는 씬이 첫 씬이었어. 세다. 첫 씬이. 그래도 채워진 벨트를 푸는 게 아니고 다행이네.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이런 게 첫 씬이었던 거예요. 그런 거랬어. 네, 그리고 뭐 전국 노래자랑. 나라. 아, 이쪽 활동하면서 전국 노래자랑. 야, 그리고 뭐 가요 무대. 오, 잔뼈가 굵었네. KBS 아들이네. 죄송한데 아까 저희 형님 그 아드님 얘기 별로 재미 없으신가 봐요. 재미 없지. 본인이 얘기하는 걸 가장. 아니 그래요? 원래부터 계속 그만. 관심이 왜냐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. 이게 앞으로 가지는 거 아니에요. 원래 그러죠? 지금은 잠깐만. 이제 아버님이 KBS에서 하신 지나간 얘기 하려는데 그거 하지 마. 그래. KBS에서 아버님 나오셨던 얘기 하려는데. 아 그런 얘기? 여태까지 한 작품 할만하지. 그건 할만했어. 내 얘기니까. 근데 그것도 그만하고 이제 바로 문제부터 풀까요? 아니. 아니 그건 해요? 그러니까, 해도 돼요? 해봐. 그거 포인트예요? 사실.